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 된 차량은 모하비 더 마스터 차량이에요. 모하비, 신형 모하비죠. 신형 모하비인데 지금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시공하려고 이제 차량이 입고 되었고 저희가 전처리 작업까지 끝내놨어요. 이제 아무래도 모하비 차량 그리고 렉스턴 차량 이렇게 차량 하부를 보시면은 전부 다 프레임 바디죠.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식에 취약합니다. 취약한데 보통 이렇게 전부 다 프레임은 전부 다 스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틸로 되어 있는데 안쪽 바디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식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운행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렉스턴 그리고 모하비 이렇게 프레임 바디 차량은 부식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코팅은 굉장히 이제 필수로 많이 시공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디프코리아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다 끝내놨어요. 볼트류부터 해서 네, 그리고 커넥터, 고무 부시 안쪽까지 이렇게 마스킹 하기 힘든 부분도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전부 다 커버링 마스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접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각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접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색깔이 조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녹 환원제예요. 녹 환원제. 네. 이미 이제 녹이 있던 부분, 용접 부분에는 이렇게 페인팅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용접 부분은 페인팅 처리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신차에 입고된 차량이라도 항상 녹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녹이 있는 부분들, 용접된 부분들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녹 환원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처리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희 디프코리아는 뭐 전국의 모든 지점에서 똑같은 퀄리티로 똑같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녹 환원 작업까지 다 완벽하게 진행되었죠.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저희 디프코리아 저희 본사를 비롯해서 모든 프로샵 각 지점에서 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퀄리티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렇게 녹 환원 작업도 다 진행되었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퀄리티가 조금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 본사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페널티 부과라든지 그렇게 해서 각 지점에 또 이렇게 교육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한 점 있으시면은 항상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도 똑같이 교육을 다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 프로샵이 아닌 지점에서도 저희 이제 디프코리아를 같이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다 교육도 진행하고 전부 다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각 지점 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든 작업은 다 진행되었는데 이 차량은 지금 이제 휀다 방음까지 진행해 주셨어요. 네, 휀다 방음은 이렇게 재진 매트를 부착을 해서 안쪽까지 전부 다 흡음 매트, 재진 매트 그리고 이 위에 전부 다 세라믹이 시공됩니다. 세라믹이 시공되기 때문에 여기 흡음 매트, 재진 매트, 세라믹 3중 보강으로 진행되고 또 휀다 커브 안쪽에는 흡음 매트가 진행돼요. 그래서 총 4중으로 방음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휀다 방음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의뢰를 해주고 계시는데 자 보시면 언더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휀다 방음을 안 하셔도 저희가 이렇게 휀다 커버를 다 탈착을 하고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휀다 방음을 추가로 진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미 탈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작업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까지 같이 해서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고객님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더 할 때 그러면 휀다 방음 같이 하게 되면 할인을 얼마나 해주나요? 네, 보통 저희가 휀다는 네 군데 다 적용하시면은 지금 40만원이 발생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언더코팅을 안 한다, 언더코팅 안 해도 돼, 나 휀다 방음만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40만원이에요 근데 언더코팅을 할 때 하시면은 이미 탈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 할인을 해드려서 총 30만원에 같이 언더코팅과 함께 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이제 시공으로 가시죠. 네, 지금 이제 마스킹 처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세라믹 플러스 시공을 할 건데 네, 세라믹 플러스 시공하고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하비 더마스터 차량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뭐 마무리 작업은 저희가 조립만 남아 있는데 지금 언더코팅 작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들 좀 전에 영상 기억하시죠? 좀 전에 저희가 녹화농제 작업을 다 통해서 녹화농 작업을 다 이렇게 용접 부분에는 녹화농 작업을 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중요한 거는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녹이 있는데 그냥 언더코팅 시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녹화농제랑 언더코팅은 다릅니다. 완전히 이게 언더코팅은 녹을 이제 뭐 오염물질이 차단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뭐 방수 역할도 해주고요. 이제 오염물을 억제시켜주는 거죠. 이게 방호력 이렇게 해주는 거고, 녹화농은 녹이 있는 상태에서 녹을 중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이 있는 상태에서 언더코팅을 시공했을 때 안에서도 녹이 중단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서도 부식이 또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코팅 하기 전에 무조건 용접 부분, 그리고 운행을 하신 차량이라도 뭐 2-3년, 3-4년 운행하셔서 뭐 부식이 더 심각해졌다, 심해졌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녹화농 작업을 먼저 하고 언더코팅을 시공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하부의 모든 부분에 녹화농 작업을 통해서 다 뭐 녹을 다 중화 작업을 했는데요. 약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에 비해서 화농제가 한 3배 정도 들어가요.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용접 부분이 훨씬 더 많죠.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식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화농 작업이 한 3배 정도 들어가는데, 약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통 좀 안 들어가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두 통에서 세 통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전철이 굉장히 이제 녹화농 작업,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공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승용차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이제 천장 부분을 포함한 이 프레임, 이쪽 프레임 부분까지 전부 다 시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량을 두 대 하는 느낌? 네. 왜 프레임 따로 천장 따로 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제 저희 세라믹 제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공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시간도 승용차보다는 굉장히 한 1.5배, 네, 1.5배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프레임 바디 모하비 더마스터 차량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공이 다 완료되었는데요. 지금 휀다 방음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진매트를 처음에 부착을 했었죠. 재진매트를 부착을 하고서 위에 세라믹이 시공됩니다. 세라믹이 시공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휀다 커버를 보면은 휀다 커버에는 이렇게 흡음재가 보강이 돼요. 이 흡음재 같은 경우에는 난연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불을 붙였을 때도 불이 타지가 않아요. 불이 타지도 않고 뭐 냄새도 없고 당연히, 그리고 물을 머금지 않는 소재예요. 저희가 이것도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기 이제 뭐라 그러죠, 신슐레이터 스펀지 아닌 솜재질, 예, 솜재질로 많이 방음을 하게 되는데, 이제 휀다 같은 경우에는 물의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솜재질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흡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물을 흡수하게 되면 안에서 곰팡이도 필 수 있고, 그리고 2차 오염도 될 수 있고 부식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핸다 같은 경우에는 뭐 곰팡이도 진행되면은 이제 냄새의 원인까지, 냄새도 굉장히 이제 좀 운전자에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을 머금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거 그냥 뭐 신슐레이터도 사용해도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거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 쓰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 특수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휀다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과 위쪽, 네, 흡음재로 한 번 더 보강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특수 제작을 한 거예요. 휀다 방어를 위한, 네, 딱 사이즈는 모든 차종에, 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세라믹 플러스 모든 이제 공정과 작업이 다 완료되었는데요. 이제 조립만 남았는데 조립을 하고서 차량을 안전하게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